수술 후 또 하나의 고민거리인 실밥 제거. 몸속 깊은 부위의 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걱정되셨나요? 이제 이런 걱정은 그만! 수술 후 편안한 회복을 도와주는 수술용 흡수성 봉합사가 있습니다.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고 흉터를 줄여줘. 여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흡수성 봉합사를 삼양그룹이 만들고 있다는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삼양그룹의 놀랍고도 이로운 이야기. 감염 예방, 치유 촉진 등 치료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봉합. 찢어진 상처부터 대수술까지 의료 현장에서 봉합은 빠질 수 없는데요. 이렇게 봉합하는 데 사용하는 실을 봉합사라고 합니다. 봉합사는 비흡수성 봉합사와 흡수성 봉합사로 구분되는데, 비흡수성 봉합사는 말 그대로 흡수되지 않는 실이고, 흡수성 봉합사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지는 녹는 실을 뜻합니다. 특히 흡수성 봉합사는 주로 실 제거가 까다로운 부분을 봉합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데, 이 흡수성 봉합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존에는 양이나 말 등 동물의 창자를 이용해 수술용 봉합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봉합사는 염증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양그룹은 1987년부터 의료용 봉합사의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199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를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술용 봉합사가 녹아버리거나 상처가 아문 뒤에도 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일찍 녹게 되면 상처 부위가 벌어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재봉합을 해야 하고, 또 녹지 않게 되면 봉합 부위에 피부가 재생돼 피지가 생겨 악취가 유발될 수 있고, 실에 의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도 유지력과 분해 속도가 중요한데, 삼양그룹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강도 유지력과 녹는 속도에 따라 약 10여 종의 수술용 봉합원사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항균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 항균 봉합사와 표면에 가시가 있는 미늘형 봉합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어요. 특히 미늘형 봉합사는 표면의 가시와 실 말단에 삼각 스토퍼가 있어 매듭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에 많이 사용됩니다. 삼양그룹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50여 개국 200여 개 업체의 수출은 물론, 2022년에는 헝가리에 신규 공장을 준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용 봉합원사의 누적 판매량은 자그마치 약 240만 킬로미터. 이는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일주를 60회 한 횟수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외에도 삼양그룹은 다양한 수술용 의료기기를 생산,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의 근본이 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삼양그룹, 응원해 주실 거죠? 우리 모두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